바로바로 할까요, 형? 민규 불러주세요. 민규야, 안 적었더라. 어? 적었어. 310만 원 중에 100만 원이 될거. 아직까지 믿음이 안 가는데? 그러면은 이번에 70만 원 걸어. 차라리 여기서 확인하고 싶으면 1의 자리 숫자를 단위로 던져줄게, 차라리. 90만 5원 보내. 그래. 너는 똑똑해서 그런 거에 안 휘둘릴 거라고 생각해. 내가 확인을 시켜줄게.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너 혹시 쿱스가 제대로 넣어놓은 것 같아. 아니야, 쿱스는 20만 원 있대. 오케이. 형이 체계적으로 가면 갈수록 힘들어져. 알아. 힘들어져. 나는 그냥 애들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너는 화이팅 해줘. 너 적었잖아. 난 영원. 말해봐. 난 영원. 아니 솔직히 말해. 진짜. 너 거짓말 듣고 좀 다 나와 지금. 이 표정은 지금 또 형들이 헛걸음했을 때 내가 짜증나가지고 하는. 나도 1단이야. 이 적었어. 자, 이렇게 나한테 비협조적이면 나도 잘 갔다.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거야. 그렇다는 거야. 오늘 잘 걸렸는데. 승관아, 돈을 빼갔네. 어? 돈을 빼갔어. 추측하지 마세요. 형 그거 모르잖아. 너무 너의 성격에 지금 빼갔어. 내가 보기에. 왜냐면 지금 내 계산상 310만 원 나올 수가 없거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쪽에도 많이 혼란이 있어. 근데 혼란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너가 나한테 확신을 주면 돼. 응. 너 나한테 확신 줄 생각 있어? 난 솔직히 지금 나를 못 믿고 있거든, 이 형들이. 너 나한테 확신 줄 생각 있냐고. 그냥 그것만 물어볼게. 그럼 내가 그거에 대한 방안을 너한테 알려줄게. 확신 줄 거야? 응. 아, 근데 이게 약간 숫자가 안 맞는다. 누가 지금 거짓말 치고 있어. 이거 여기서 이렇게 분열을 하면 안 되는데. 180만 원이면 지금 두 명이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있어. 그러니까 두 명일 수도 있고 세 명일 수도 있고. 일단 두 명 이상이야. 얘네도 거짓말 할 수 있어. 아 물론 그것도 그래 맞아. 나머지는 다 영원이래? 아직 확실히. 아 그러면 물어봐야 되네. 도겸이도 거짓말일 수 있는 거고. 이 두 명은 잘못 때문에 거짓말이 절대 아니야. 아 약간 에스쿱스. 난 20만 원 말했어. 그러니까 20만 원이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나 20만 원 줬어 진짜. 아주 미소 저거. 스무스해 요즘. 아 내가 봤을 때 에스쿱스도 100만 원이야. 자 내가 말해줄게. 나는 100만 원 줬어. 뭐야? 아, 왜 숨기나? 말하자. 지금. 이러면 같이 진행할 수 있어. 이러면 진짜 이미지. 진짜. 이미지 떤 데서 나가는 거야. 이러면 안 되지. 자, 근데 그 와중에 한 명이 안 말하고 있어. 내가 지금 100만 원 말해도 한 명이 안 말하고 있어. 미안해. 말해.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 최고가 되고 싶지 않아서 이제 까는 거네. 이미지가 어? 만약 좋지만은 않아. 앉아, 빨리. 아, 잠깐만. 따로 와, 그러면. 따로 와. 저 형. 야, 나 솔직하게 말했는데. 야, 일단 다 앉아, 봐. 야, 솔직히 말했으니까 나머지 한 명 누구냐고. 그니까, 누가 한 명 누군데. 그니까, 지금 말이야. 나 부승관이. 아, 나도 부승관. 나 부승관 같아. 부승관. 내가 봤을 때 승관이 형이 뒤통수 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미 아까부터 치고 있었어, 그냥. 그럼 여기서, 그럼 고인 이 카메라에 대고 계속 밑밥을 깔아. 만약 배신하면 진짜. 계속 깔아. 그럼 다음 고인부터 여기 넣어주세요. 아, 너만. 민지 근데 가로열고 불릴 수가 돼. 재활용 돼. 재활용 돼. 그게 나야. 그러면은 너는 90만 10원을 입금해. 내가 그 10원으로 너가 날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볼 거야.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있어? 있지. 근데 형이 나한테 지금 왜 한 명이라도 하면 이기는 건데 형은 나를 왜 한 번 더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야? 나도 내 나에 대한 보험이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 거지. 난 그럼 보험인 거야? 모두가 보험이야 나한테. 보험이로만 생각하면서 난 형한테 형이 해라는 대로 시킬 수는 없잖아. 그게 시키는 걸 해야 돼. 네가 나 그게 너만이라도 날 따라오면은 순간아 우리가 이긴다니까. 한 명만 따라오면 나머지가 90만 다, 어? 10원? 어? 90만 10원. 한 명이라도 따라오면 내가 이겨. 내가 뭐 그럼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냥 너만 나 믿고 따라오면은 내가 거기에서 내가 이게 한 너만 나 확실하게 들어줘서 1등을 하면 그냥 너랑 나 애들 다 나 배신해도 너랑 나랑 돈 나누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제 내려가도 좋을 것 같아. 90만 10원. 아무도 나를 믿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협조를 낼 이유가 있나? 내가 잠깐 근데 이게 봐봐. 어쨌든 혹시 나 민규가 마이너스 300 있겠어? 300이고 어쨌든 마이너스 410만 원인데 도겸이 얼마 줬다 했지? 20만 줬고. 거기서 내가 플러스 10했어. 그리고 한 명이 100만 원 적었는데 무조건 100만 원 적고 얘기 안 하는 사람. 안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무슨 건 아니면 최한 소리야.
한수아 너 얼마 적었어? 영원. 너 진짜 영원히 맹세할 수 있어? 아니 근데 이거 맹세하면 재미없잖아. 맞아. 나 맹세했는데. 그러니까 얘 아까 너는 맹세했어. 재미가 없는 사람이야. 맹세했는데. 디노야 안 적었더라고. 어? 그만은 안 적었잖아. 글쎄. 아니야 안 적었어 너는. 사실 애초에 너를 설득할 마음도 없었어. 그럴 것 같았어. 어. 나는 101원만 있어도 내가 이겨. 세 번째 이름 다 공개되잖아. 난 그 사람들 챙겨주는데. 알겠어. 알겠어. 이게 우리끼리 이렇게 말을 해도 모르겠다. 아니 근데 흔들린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흔들리는 것도 있지만 진다는 생각을 하지 말자 우리. 라고 하면서 치고 온다. 저기서 악수하고 오지 마요. 아 저 미소 봐. 급세야. 남이다. 실망했어. 왜? 100만원 단위가 아니던데. 난 100만원 이 계산이 지금 한 명이 거짓말하고 있어. 나 용기 호시가 300만원 냈어. 아. 그리고 도경이 마이너스 20을 적었어. 맞아. 그리고 원우가 플러스 10을 적었어. 그리고 한 명이 말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총 너한테 우리가 뺏긴 게 410만원이야. 뭐 사실 민규 너 호시는 말할 게 없었어. 지금 근데 한 명이 누구야? 100만원 나도 몰라. 내가 애들을 다 근데 그걸 누가 적었어 지금. 그래야 수지타산이 딱 맞아. 내가 번호님 보고 60 넣으라고 했거든. 번호니가 100만원을 넣은 건가? 그런 거 같아. 아니야, 번호니는 내가 확신을 주려면 10을 넣으라고 했는데 이 바퀴가 절대 제가 60 넣으면 누군가가 40을 그러니까 그렇게 거야. 넣을 리가 없으니까 얘 번호니가 일단 안 넣었을 안 수도 넣고 있고 다른 애가 100만 넣었을 거야. 100만 원 넣을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90만 100원을 넣어줘. 90만 나 티 안 나게 90만 5천원을 넣을게. 그래 90만 5천원을 넣어줘. 널 확인시켜줄 게 필요하니까 2라운드 끝나보자. 오케이. 승관아 너 100 줬어 안 줬어? 와 수지타산이 안 맞아 지금 솔직히 딱 너가 말이야 너가 100이야 응? 너 100이지 딱 너 딱 좋잖아 너 지금 수 쓰는 게 다 보여 나는 지금 아니니까 놀래는 거야 와 연기 잘한다 야 진짜 와 연기는 대박이다 너 그럼 진짜 연기면 대박이야 나 지금 너무 서운해 진짜 아니야? 감동적으로 가면 지는 거지만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승관이는 그냥 둘 다 영어 줬을 것 같은데 그럼 너가 줬니? 그럼 번원이네 아, 야 문준이 왜? 다 영원이래 너 눈빛 이상하다 이렇게 우리가, 조그만 돈 가지고 어? 장난 안 쳐 우리가 마음을 모으기로 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이제 저버리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끼리 나도 지금 잡히고 있어 너의 마음이 네. 사실 저는 밑에서 팀워크를 다지고 있는 네, 다지는 리더입니다 거의 단 한 명이라도 배신을 하면 진짜 너네는 인간이길 포기한 플라스틱이다 아 그런 것까지 얘기를 했나요? 네. 그게 어, 나예요 우라스틱으로 가시죠 우라스틱 이미 100만원을 쐈습니다 진짜로요? 네 지금 100만원을 쐈다고 자진해서 말을 해줬기 때문에 맞아요. 90만 5만원을 보내주시길 바래요 90만 5만원은 무슨 뭐야 95만원인 거예요? 네 95만원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우지라고 확신을 하고 오케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름머리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름머리로 파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질 수 있길 바랄게요. 야 여기 각박한 세상이야. 누가 누굴 챙겨주니? 아 네. 다 믿어. 오 야 듬직한데? 아 듬직한데. 아 너무 잘해줬어요. 설정. 네 너무 잘해줬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피아를 어떻게 했는데? 또 그런 의리라는 것에 굉장히 네. 많이 흔들리다가 또 네네. 이 마피아의 추억을 정환 씨께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순간 그렇죠. 또 저는 그때 그 추억이 잊혀지지가 않죠.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또... 해왔던 그 역사 그렇죠. 그 뜨거운 열정 이걸로 저희가 또다시 추억을 만든다면 저희는 어떠한 컨텐츠에서도 깨질 일이 없어요. 좋은 딜이 됐습니다. 네. 이것 또한 역사에 남기를 바랍니다. 아 아주 좋은 파트너를 만났어. 저는 그럼 100을 지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들어가. 들어가. 맞니? 아, 잘 지냈니? 잘 해줬더라고. 저는 약속 잘 지키잖아요. 조개는 아까 전에 310만 원이 떴지만 당신의 20만 원은 인정이 됐어요. 그 어떻게 확인됐나요? 아, 저는 다 알 수 있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도겸 씨도 같이 갈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몇 명인가요, 총?
아, 그건 제가 알려줄 필요가 없죠. 어, 그런가요? 네. 저한테는 보수는 확실히 주시는 거예요. 아, 당연하죠. 빈손으로 가는 일은 절대 없게끔 만들겠습니다. 빈수레가 유란하니까요. 네? 아닙니다. 네. 근데 또 호시 같은 애들이 이게 카메라에 조명 받는 거 좋아해가지고 마지막에 3라운드 하면서 야 우리 다 마음 맞췄다? 근데 띵 하면서 100만 원 빡 마이너스. 그래 돈라이브 싸우래요. 이게 돈라이브가 진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나도 이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진짜. 이거 멤버들 간에 진짜 그게 너무 진짜 여기서 멤버 배신하잖아. 그럼 진짜 인간이길 포기한 플라스틱이야. 정한이도 멤버잖아. 지금 설정상 우리가 팀이다. 어 재밌네. 그리고 호시 형 그거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 형 안 흔들려? 아 그치? 형은 형 처음에 마음 먹었던 그대로 가면 돼. 아 근데 이거 갈수록 재밌다 이거. 3분이 내가 약간 이해하니까 재밌네. 아 이해 안 됐어. 솔직히 1라운드 이해가 잘 안 돼. 지금 몇 시죠? 컨텐츠 시작한 지 몇 시간? 그냥 거의 내가 봤을 때 첫 주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이렇게 너무 머리 쓰는 컨텐츠 하지 맙시다.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지금 계산한 거. 지금 그쪽들이 저희한테 주는 돈이 다 그 예상 금액이 될 거예요. 여기에 뭐 배신자나 스파이가 뭐 없을 것 같습니까? 그걸 지금 물어보려 했습니다. 끝나고 보시죠. 아니요. 지금 말해주시죠. 그러면은 가세요. 저는 당신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을 했으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만 원으로 갈게요. 왜? 제 전략입니다. 70이요? 네. 저 믿으세요? 네네. 당신이 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닌가요? 전 당신을 아니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전 당신이 저를 믿어주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어? 전 믿습니다. 저 따라오세요. 믿을 필요가 없다. 아 근데 당신 안 오는 게 저한테는 더 좋아요. 왜냐면 파이가 덜 나눠지기 때문이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싶어가지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빈손으로 가는 거 속상하잖아요. 빈수레가 요란하니까요. 그렇죠. 에이씨 왔어. 돈을 안 걸었더라고. 돈을 안 걸었더라고. 빵원을 걸었더라고. 사실 안 와도 돼. 계속 빵원 걸어줘. 그게 나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나 가져갈 수 있는 돈이 더 커져. 내가 100만원 걸으면? 걸면은 너도 돈을 받아갈 수 있어. 그리고 저 앞에서 아이들이 좋은 소리 하는 거를 이건 예능이니까 다 귀담아 듣지 않아도 돼. 그런가? 세상에 이상적인 건 별로 없어. 순수한 마음을 가진 거지 뭐. 그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를 생각해서 말해주는 거야. 여기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가져도 된다. 나의 그 내가 나의 삶인 그 정해지는 건 나에 있으니까 존중해. 오케이. 존경하고. 지금 얘기가 빨리 끝난 거 보니까 영호? 쟤는 아닐 것 같아. 원원이 간봤어? 간봤어. 영원 소트라고. 만약에 붙으면 5만 원에 보장해준다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너스가 제가 마이너스가 얼만큼이든 그 마이너스를 다 채워주고 5만 원에 보장해준다고. 네네.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 5만 원이라도 가져가는 게 좋잖아요. 그거 맞죠. 그렇죠. 사실 그 처음에는 그냥 중립을 지키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죠. 네. 맞아요. 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네.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한이가 더 스텝 배 스텝을 계산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정한이가 진짜 똑똑한 게 뭐냐면 금액을 정해줘. 금액을 정해줘서 얘가 나를 진짜 따라오는지 금액을 계산을 때려서 확인을 해. 그러면 이건 어떻게 지금 우리 놀아나고 있는 거네. 슈아 너 마찬가지로 간을 좀 보셨네요. 간을 봤다고? 네. 영원하셨잖아요. 나 영원 안 했어. 영원했어요. 영원 안 했어. 얼마 했는데요? 나 100. 제가 확인 못할 것 같아요. 나 100 했어. 진짜 다 걸고 100 했어. 아 진짜로요? 그렇게 진짜 말하는... 다 걸고. 그럼 저의 계산이 틀려지는데요? 일단 계산식으로는 저의 사람 말고 한 사람이 100만 원을 더 넣었어요. 딱 한 사람만. 근데 그 100만 원을 넣었다는 사람이 지금 확실하게 두 명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번 거를 확인할 수 있게끔 90만 500원을 넣어. 이 500원이 보이면 내가 넣으라고 확신을 할게. 그러니까 일단 90만 500원을 한번 볼게. 오케이. 아, 네, 좋아요. 순간아, 형이 부르는 거. 야, 핸드폰은 하지 말자, 인간적으로. 핸드폰? 갑자기 네. 승관이 좀 불러봐요. 승관이 딱 보니까 갑자기 승관한테. 와. 야, 방송인데 핸드폰 하지 마. 알았어.
너 진짜 그냥 플라스틱 되는 거다. 수관아, 너 믿어달라네. 너 지금 저기랑 소통하고 있어. 너 믿어버기야. 야, 봐봐. 야, 믿어달라고 믿어버... 해놓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 내가 만약에 지금 배신자라면 없어. 지금 정한이 형이 대놓고 나를 불렀는데 그걸 민규 형이 봤어. 그 민규 형이 나한테 승관아 정한이 형 부른다 하고 내가 정한이 형 봤는데 정한이 형이 거기서 대놓고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지금 이상하게 노린 걸 수도 있어. 그래. 정한이 카톡 가. 그렇게는 안 되지. 아 왜? 이러면은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가. 막장으로 가. 너 진짜 인간이길 포기했구나. 아 진짜 야. 못 간다고? 난 갈 수 있어. 난 갈 수 있어. 내용 삭제하지 마. 나 안 해 안 해. 요즘 거금하긴 하다. 아 지운 거 같은데. 잠시만요. 이거 얘나. 슈퍼이는 얘나. 나한테 그러지 마. 정한이 형 검색했을 때 다 연기였어. 아니야 형. 100%야. 그렇게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아니 얘가 나 믿어달라 했는데 지금 믿음을 안 주잖아. 지금 우리 이런 상황 만드는 게 정한이가 바라는 그래. 거야. 그래 그렇다니까. 내가 아까 말하는 게 계속 그거잖아. 아주 뭐 그거를 잘 하더만. 셈을 좀 잘 했더만. 당연하지. 너 10만 원 가져갔더라. 정확해. 빠삭해. 빠삭하게 전할 수 있는 멤버가 누가 있을까? 그러게. 한 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파국이거든. 그치. 그 스파이를 가려내는 게 일단 나의 지금 주 목적이긴 해. 이번 판에 그래.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렇게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시간 가져보자고. 뭐 많이 벌어봐 한번. 그래. 힘드네요. 준이는 영원을 했어요. 아니네요. 했어요. 아니요. 확실해요. 확실한데 준이는 일단 1차 때 저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3차 때 가도 베네핏은 조금 적어질 겁니다. 뭐 저를 도와줄 수 있어요. 처음부터 저를 믿어준 것보다는 조금 적을 거고요. 네. 그리고 저는 안 와도 됩니다. 왜냐면 이미 저는 형성된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저는 설득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마음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한 씨 내려오셨어요. 윤정아, 너가 진짜 우리 팀 다 분열하게 만들겠어. 예능으로 봐, 얘들아, 예능으로. 본인이 제일 진지하면서. 정은이 입장에서 재밌어. 왜냐면 아까 거기서 이거 한번 했다고 우리가 야, 승관! 아, 그게 아니라 진짜. 야, 이러니까. 근데 이미 지웠을 수도 있겠지만, 문자를 확인을 안 하더라고요. 승관이 동공이 흔들리고. 네, 뭐 재밌게 봤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아까부터 깎인 거잖아요. 마지막에 5원 뭐야? 야 15원 누구냐? 장난쳐놨어 이거 제대로. 아 근데 여기서는 확실하게 넘어갈 사람이 있고 확실히 우리 지키는 사람이 있어. 이 숫자를. 야 플러스 생각보다 많이 한 것 같아. 그러니까 플러스가 더 어떻게 조용히 갔잖아. 그렇지. 알겠습니다. 전 들어가겠습니다. 야, 근데 지금 이제 끝났어. 이제 저희 올라가면 얘기를 할 건데 정리 깔끔하게 하자. 이제 깔끔하게 하자. 군대가 사람이 많으면 안 된다 생각이 들어. 이 이목통이는 다 0이고 다섯 명이서 해결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390 얼마잖아. 우리가 플러스 490 얼마를 해야 되는 거지. 딱 100을 만들어야 되거든. 자, 그러면은 다섯 명만 있으면 돼. 나. 오케이. 내가 이해됐어. 내가 955,515원 플러스를 시킬게. 자, 그 다음에 100만 원을 할 사람 4명 있어야 돼. 내가 100 할게. 나도 100 할게. 나도. 잠깐만. 혹시 모르니까. 아니면 이거 믿음직스러지 못한 거야. 조금 더 순수해 보이는 사람. 조금 더 순수한 친구들. 영어가 해철. 아, 난 믿음직스러지 못한. 그 말이 아니야, 오자. 근데 만약에 5명 중에서 1명 사기치면 그건 더 크게 되잖아. 아니야. 우리 그런 생각 없어, 진짜. 처음에 플러스 한 거 솔직하게 깠으니까 내가 100만 원 플러스 할게. 그래, 원. 나도 100 플러스 할게. 자, 이거 확인 제대로 했다. 누구야? 누구야? 지금 D8-1 오지. 도겸이 이거 왜 확인하는 거야? 아니 확인은 해야지. 나 진짜 오늘은 진짜 안 할 거야. 진짜. 이게 진짜야? 나 진짜로. 내가 볼 때 최고의 예능은 우리가 정한이 형을 이기는 게 최고의 재밌는 그림. 아 재밌는 그림도 다 좋은데 우리끼리 약속한 걸 지키자고. 아니 나는. 근데 버는 처음에는 그게 안 깠었잖아. 난 버는 진짜 의심이라고. 그래서 내 생각은 함유를 더 플러스 배를 더 쓰는 거. 아니 근데 이게 한 사람이 어차피 배신 때릴 거면 그걸 쓰고 말고 필요가 없어. 자, 뭐 웃으면서 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러게. 버너 네 거 알지? 의자에 앉아.
아 고민한다. 아 왜 이렇게 늦게 나와? 이렇게 늦게 나와? 이 내 자식. 야 번호나. 쟤는 그냥 버. 논. 야, 맹구야? 야, 공아, 고민 너무 오래 한다. 보누나. 보누나, 넌 우리 지켰어? 아, 지켰지. 진짜 오늘 약간 좀 숨 막히긴 하네. 짜릿하다, 진짜. 아, 근데 떨리는 거야. 나 떨려. 야, 쉬운 거거든. 우리 그냥 방금 약속한 대로 적으면 그럼 8만 원이야. 그러면 되는데? 야, 근데 왜 이게 여기 100 딱 쓰는 거 얼마나 멋있냐. 와. 아, 근데 나는 진짜 플라스틱인가 봐. 고민이 돼. 플라스틱. 야! 근데 또, 진짜 또 착한 게 솔직한 거야. 아니, 근데 흔들리는 마음까지 말해줘서 고마워. 흔들리는 플라스틱 속에서 쿱스 향이 느껴진 거야. 그렇지. 마지막 이거 플라스틱 가면은 쿱스 향 하나만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3, 5병을 주고. 오늘 좀 심했다. 좀 심하긴 했어. 미안해. 야, 이거 진짜 어려운데? 와. 자, 지금 몇 명 썼지? 그걸 왜 궁금해하지? 쓴 사람들의 그걸 믿음을 보고 싶어서. 오케이. 마지막이잖아. 5초 준다, 아, 5초. 나 지금 위에서 뭐 듣고 하는 줄 알아? 어, 계산할게요. 다 스파이들. 도겸아. 아니야. 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아니야, 형 왜 이래? 도겸이 형. 나 믿어. 진짜? 나 믿어. 도겸아, 너 이용당한 거 처음부터 배제되고. 근데 진짜 다 스파이면 진짜 대박인 거 알지? 나 진짜 믿는다. 아, 다 스파이 먹으면 도겸이만 그 돈 내는 거야? 진짜 예능이라면 그게 진짜 뭐? 재밌을 수도 있겠다. 어디였어? 야, 눈빛 돌지 마, 너네. 너네 지금 인간에게 포기하려고 했어, 지금. 호시야. 눈빛 돌지 마. 저기 차려. 눈빛 돌지 마. 저기 차려. 같이 빨리 나오는 거. 그걸 왜 강조하지? 여기서 내가 봤을 때 오늘의 마무리는 리더야. 형이 디테일한 숫자 갖고 있잖아. 형이 거기서 배신을 때리냐 아니면 제대로 가느냐, 그래서 100이 그래, 나오냐, 형이 마지막에 가 높은 숫자 나와서 정하냐 둘이 형이랑 반띵하냐, 이거야 지금 내가 봤을 때. 우리의 그걸 보여줄 건지 배신을 보여줄 건지 형이 결정해. 이미 툭 던졌어. 그냥 이제 나는 형은 내 형을 믿어. 슈아 형, 나 형 믿어. 흔들리지 마. 진짜 믿는다. 슈아. 아니 나 믿어. 왜 못 믿어. 쿱스 형, 우리 믿을게. 진짜 형, 이게 형이 진짜 키포인트. 나 솔직히 나머지 지금 이 분위기 믿거든. 근데 내가 생각해도 형의 조건이 지금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내가 지금 걱정하는 거야. 나여서도 거기에 플러스 90 얼마든 마이너스 100이든 딱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은 흔들릴 것 같은데. 근데 형 마지막까지 솔직히 나도 흔들려. 나 200조선. 근데 약간 버논님 말이 좀 흔들리대요. 진짜 예능은 뭘까? 멋있게 예능이 안 돼, 이거는. 그냥 진짜 냄새나게 내는 거 냄새나게 진짜. 나는 예능 다 필요 없어. 뭐 8만 원이든 뭐 얼마든 네. 솔직히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예능이 중요한 거지. 깔끔하게 예능 몰카프다. 진짜 내가 뭘가를 생각하고 네. 그거를 나는 사람일까 얘들아. 플라스틱일까 자기답게 해. 예능 한순간이야. 남은 거 평생이야. 내 말을 들어봐. 뭐 잘못했구나. 내가 방금 들어갔다 왔잖아. 마지막까지 흔들렸고. 아니, 괜찮아. 썼어? 내가 그래 마이너스 100 썼어. 마이너스 100 썼어. 오케이. 내가, 그러면 하면 더 부자. 내가 플러스 할게. 내가 플러스 할게. 오케이. 아 그래 말해줘서 고마워. 말해줘서 고마워. 아니야 잘했어. 아니 난 그게 재밌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적었어. 야, 이거 좋아 이렇게. 그래, 이게 솔직한 거야 이게. 1차도 100이 슈아 형일 수도 있어. 근데 이해해. 약간 지금 쿱 좀 포기한 느낌인데? 아니야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 지금. 고작 돈의 멤버를 버린다? 리더가? 그럼 이제 너 이미지 진짜 그냥 그냥 이거야 저 컨셉 차꾸미로. 야 에스쿱스야 형 일어나. 에스쿱스 리더 아니야 더리. 더리. 야 우지가 이 빌드업이 진짜 장난 아니다. 아 근데 걱정돼서 그래 쿱스 형. 걱정돼서 그래. 이건 맞아도 빌드업 과정이야. 저 물건 한번 주세요. 이거 돌이킬 수 없는데. 야 근데 야 그 자리 정한이 형 말고 우지 앉아도 재밌겠다. 보누아 너의 눈빛이 약간 안 믿긴다? 안 믿겨? 두고 보자고. 확신에 찬 눈빛이야. 아니 나 진짜 난 존중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예능을 만들어서 자기가 주인공 되고 싶으면 그게 주인공이 안 된다니까? 주인공 진짜 아닌 거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손가락질은 하지 말자. 손가락질 할걸? 나 할 거야. 나 콧구멍 찌를 거야. 콧구멍 찌를 거래. 만약에 그걸 당하고 싶지 않다? 그럼 고백을 해야지. 이것마저 우리 팀의 의리인 거야. 손가락질 말자. 이 모습 손가락질 말고 주먹. 우리 처음 만졌을 때 반지 받았을 때. 또 왜 그래? 야, 그걸, 샤이닝 다이아몬드. 그걸 왜 정한이를 빼놓고 하냐고 자꾸. 아니, 지금 설정상. 근데 우리가 설정상. 그냥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와 근데 지금 그 대사가 그래. 배신자한테는 딱 매치되는 거.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힘들진 않아? 괜찮아. 재밌네, 너네 재밌어? 반응들이. 마지막에 동해, 마지막에 3단계 효과 마지막에 주네. 힘들어, 애들아. 에휴, 잘 놀다 갑니다. 그래. 다음에 또 보자. 갔다 올게.
에스쿱스 참 리더. 난 내가 살아가면서 진짜 유일하게 솔직하게 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멤버들. 9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살아보면서 참 남는 게 너희밖에 없더라고. 그럼. 소신 발언 좋아요. 2021년 신축년 새해부터 일어난 거래 사건. 카메라 각도 바뀌어야 돼요. 저희는 그 사건의 진실을 조금 더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왼쪽으로, 왼쪽 카메라. 그때 윤모 씨는 멤버들에게 자꾸만 달콤한 유혹을 하면서 자꾸만 달콤한 라인 버릇은 못 빼네. 고잉세븐틴 팀은 결국 팀의 분열을 원했던 것일까요? 가봐, 내려다 보자. 에스쿱스야 형, 누가 우리 서로 믿자. 멤버들이 저거 같지? 진짜 난 믿어, 진짜. 믿자. 우리가 믿어야 돼. 나 지금 8만원 벌겠다 이러는 게 아니야. 나 돈 많아. 그래. 얼마 있니? 좀 땡겨줘. 정한이 형도 고생했고 멤버들 설득하느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그래. 재밌지. 본인도 우리를 지금 분열시키고 있다는 거 알 텐데. 아니, 마음은 안 아파 보이네. 마음이 안 아파 보이지.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 그럼 되게 열심히 한다 지금. 오케이, 주사위 던졌다. 끝났다. 끝났다. 끝. 자, 믿습니다. 우리 다 믿습니다. 끝. 우리 다 믿어야 돼요. 야, 딱 플러스 100 딱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치? 진짜 제발. 악하게 들어온 돈은 악하게 빠져나간다. 그건 돈이 아니야. 돈은 돌고 돌지만 사람은 그 사람은 돌고 돌지. 대충 원칙한 얘기하고 싶지만 안 해도 돼. 유식한 척하게 얘기하고 싶지만. 난 유식해 보이고 싶은 욕심이 없어. 나는 금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난 사실 4만 원을 비웠어. 왜냐하면 96만 원 우리 8만씩 나눠가지고 4만 원 전혀 가져갈 수 있거든. 그래서 그냥 다 같이 가져가는 그림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잘랐어. 그냥 4만 원. 96만 원이 딱 나오면 진짜 멋있는 거네. 진짜 멋있는 거. 근데 여기서 196만 원. 뭐야? 아니 100만 원 누구야? 주먹질 내가 받아 못해. 100만 대 맞는다. 진짜. 아니면 진짜 이상하게 막 542만 원. 542만 원? 와, 너무 기대돼. 오히려 저 근데 진짜 예능을 생각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아 솔직히 지금 뭐가 나와도 재밌을 것 같긴 해. 솔직히. 아 야 왜 이렇게 떨리냐? 아 진짜 이놈들아! 라고 소리치는 승관아. 라고 나를 타이르는 우지야. 궁금하다, 걔 궁금하다. 아 정한이 형. 고생했어. 고생했다. 1라운드. 나를 믿어준 사람. 보자. 아니 믿어줬어. 야 이거 왜 이렇게 긴장되냐? 오케이. 맞죠? 민기 맞죠? 오케이. 맞죠? 정직했어. 다음. 디노 빵원. 오케이. 디노. 의리. 좋아. 의지. 오케이. 맞아. 난 밝혔어. 난 밝혔어. 밝혔어. 나 맞지? 맞네. 승관이 영어 맞네. 끝까지 예능했네 승관이. 번호. 나 번호 의심했는데. 나 의심했어. 나도 약간 의심했어. 번호는 의심. 나 20만 원 맞죠? 정확해. 귀여워. 근데 20만 원 이것도. 정한이가 시켜서 한 거잖아. 맞아. 혹시 잘 들었어. 맞아. 혹시 맞아? 좋아. 준빵원. 원우. 원우 형은 10만 원. 10만 원. 예빵. 오. 영웅. 좋아. 조슈아 마이너스. 와. 조슈아였어. 잘못하다. 나였어. 이럴 딱 맞아. 2라운드. 와 2라운드. 야 이게. 야 잠깐만 2라운드 이거 비교하면서 망했다. 10만 5원. 야. 민규 나한테 90만. 나 90만 원 적지 않았나? 10만인가 봐. 어쨌든 상관없어. 결과는 똑같았으니까. 10만 상관없어. 결과는 90만 10원. 와우. 승관이도 넘어갔네. 승관이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줬어. 디노 솔직하게 갑자기 50만 원이었어? 뺏었어. 뺏었네. 야 잘했다 근데 잘했다. 그래 그래 유지가 됐어. 디노는 완전 헌신. 에스쿱스도 솔직하게 얘기했고. 그치. 우지도 15만 원. 얘 솔직하게 얘기했고. 우지는 왜 보냈어? 그냥. 아 그래? 그냥 보내본 거야? 아 용돈 호진은 깔끔하게 계속 100만 원 줬네? 그렇죠. 플러스 30. 도겸이도 솔직하게 얘기했고 뒤에 영원 제대로 얘기했고 원원 60만 얘기했었어. 얘기했었어. 오 500원 귀여운데? 야 진짜 충신이다. 충신이야. 껌 사먹으라고. 야 껌도 좀 500원 하네. 껌 사먹으라는 거야? 와 원우가 100만 원 잘했네. 원우는 처음부터 와서 말했어. 준이 잘했네. 잘했다. 오케이. 자, 경아! 야, 같이 가자! 야, 보자! 야, 우리 믿었잖아! 우리 진짜 믿었잖아! 야, 형도 잡을래? 아, 그래. TV는 보이겠지? 아니, 우리의 목표 가는 96만 원이야. 96만 원이야. 형한테 4만 원 형도 생각한 거야. 거야. 알아. 가자! 제발! 멋있다. 야, 너무 뿌듯해! 너무 뿌듯해! 아름다워! 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근데 이런 적은 내가 진짜 똑똑하네요. 누가 적었어? 왜? 아, 너무 좋다. 아, 다행히 인간에게 포기한 사람은 없군요. 우라스가 안 됐네. 정한이 형이 가져가는 거. 4만 원, 거의 4만 원 동안 가져가는 거. 3만 4만 1원.
아, 너무 아름답지 않나? 너무 아름다워. 결국에는 제일 좋은 그림이 나왔네. 아, 너무 좋아. 아. 비록 정환이 형은 우리보다 조금 못 벌긴 했겠지만 괜찮아, 나 진짜 다 나눠주려고 했었어, 위에서. 정말 뿌듯한 결과물이다. 아. 아. 돈이에요? 정환이 왜 다 야, 야, 어디야, 어디야? 난 아니야, 쟤만 했어. 쟤 뺄까? 야, 빼고, 야, 빼고. 야, 야, 아니, 우리 여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야, 야, 자, 모두 다 행복한. 와, 너무 좋아, 진짜. 비록 한 명이 없었지만, 오늘. 비록 오늘 한 명이 없었지만. 정관이가 사정상 참석을 했네요. 했네요. 녹화 끝났어. 뭐야, 왜 마지막까지 예능을 생각했을까? 결국엔 윤정환이 졌네요. 그쵸. 오늘 처음으로 고잉 세븐틴 중에 심리전으로 윤정환이 졌습니다. 윤정환을 이겼습니다. 역시 사람 똘똘 뭉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 우리 팀은 오늘 이겼어요. 다 그런 얘기가 있죠. 뭉치면 산다. 그쵸. 흩어지면 죽는다. 이거 어떻게 끝내야 되죠? 저희가 구호 한번 외치면서 끝낼까요? 네. 마음이 묵히면 사자! 100만 원! 약간 오랜만에 고인에서 이런 거 하니까 좀 창피하다, 약간 살짝. 가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스트레이트 칠게요, 잠시만요. 아, 너무 편하네. 스트레이트 치기 전에 얘들 항상 나눌게요. 아, 좋아. 그, 1호는 DC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예. 고생하세요. 오늘 일단, 고생하세요. 아,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게 너무 뿌듯해. 여러분 다 끝났나요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오케이, 3라운드. 아, 번호야. 진짜 똑똑해. 번호 똑똑한 거야. 왜 똑똑한 거야? 어쨌든 마이너스 1원 되는 게 더 좋으니까. 1590. 어쨌든 100만 원 안 넘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원을 이렇게 장치 걸어놓은 거지. 어떻게? 아, 사실 내 의도를 뭐 얘기해줘? 내 의도를 얘기해줘. 그러니까 돈을 우리 팀으로 가져온 돈은 하나도 없어. 나는 돈을 보험을 둔 거네. 보험을 둔 거지. 도움을 줬다는. 되게 악덕인데. 양쪽 다 그 팀을 한 거지. 약적다. 그래서 오래 걸렸네 얘 아까. 약간 반플러스인데.